2월 10일 금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에 총 4팀의 후보가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별로 공식 출마기자 회견을 갖는 등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취업 박태근 회장의 연임 여부와 서울지부 김민경 회장의 협회장 도전, 연세치대 출신인 장재환 부회장과 첫 조선치대 출신인 최치원 전 취업부회장의 출사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책자 13,600부와 포스터 2,720부를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턱에서 소리가 나면 구강내과,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 치주과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강내과, 교정과 등 전문 치료 영역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가 최근 시덱스 2023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연자와 연재, 포스터 등 시덱스 2023 학술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종합학술대회가 3월 5일 원광치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등 개원과 임상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과 필수 윤리보수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3월 4일 서울 마곡사옥 연수센터에서 마스터코스 서울을 개강합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신영균 원장과 이대희 원장, 박희웅 원장 등이 디렉터로 나서 임플란트 식립부터 난이도 높은 수술, 수술 후 보철까지 다양한 강의와 실습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취업과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치과의사회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 사업에 참여해 학생들의 구강검진 및 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온치과병원과 경남태권도협회, 한국인명구조협회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온치과병원은 태권도협회와 인명구조협회의 회원 및 가족들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수술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2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례관리 가구를 포함해 4,200여 명이며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작성해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치위생과가 지역 우수산업체와 연계해 취업 현장 견학과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대구 보건대 치위생과 학생들은 토마스 치과의원을 방문해 디지털 구강관리 딥클렌징이란 주제로 강연과 현장 실습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부와 간호계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 수립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중소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